증산상제님의 태울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울주의 뜻은 이큰 태자가 이 전복자를 빼면은 큰 대자가 됩니다. 크다는 뜻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복자를 파쇄를 해서 판문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판문점의 큰 세에게 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큰 세의 뜻은 예, 교감남사고 여연서에 궁궁을이 나오는데 이 을의 뜻은 두 개가 겹쳐지면 만자가 됩니다. 이 불교를 상징하는 이 만자가 바로 세 을자가 두 개가 겹쳐져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만자가 들어있는 도형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근본된 진리,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이므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훔치는 이 훔은 소가 울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훔자는 소름소리 훔자입니다. 치자는 입딱 벌리고 이런 뜻이 됩니다. 소리 지른다, 입딱 벌리고, 소리 지른다, 입딱 벌리고. 이것은 명상,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입딱 벌리고 소리 지른다 하는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 소리는 이아 소리에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됩니다. 이렇게 입딱 벌리고 발성에서 입술을 서서히 오므립니다. 그렇게 발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태을천상 원군 훔리치 야도래 판문점의 큰 새는 하늘 위 으뜸의 임금이다. 훔리치 소리 친다 입딱 벌리고 예수의 도읍으로 오라. 이 예수의 도읍이라는 것은 고 휘전선에 아리랑동산 부지 내에 초평도가 있는데 그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입니다. 초평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초평도인데 초평도를 자세히 보면은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찻잔처럼. 그래서 성배입니다. 이 초평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읍으로 오라. 훔니 합니 사파하. 이 훔니 합니는 소가 울듯이 소리치며 담문다. 이 담문을 소리치며 담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함자는 소리치며 담문다, 입을 담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웅 발성 명상이 바로 그렇죠. 아 소리에서 입을 서서히 담으니까 소리치며 담문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울주의 뜻은 바로 이 발성 명상을 가르치는,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파하, 춤춘다, 할머니 노래한다. 할머니가 춤추며 노래한다는 것은 이제 회춘, 이제 무병불로 무한영생의 그 깨달음을 알았으니 그 즐거움에 할머니가
춤춘다는 것입니다. 위 휘춘하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춤추며 노래한다. 이것이 불교 그 팔만대장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사파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인데, 이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바로 발성 명상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는 피아노 건반이 있고 이렇게 옥타브가 쭉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높게 이렇게 올라가는 옥타브. 아음 발성 명상이 바로 그렇죠. 이렇게 발성 명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현무경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파동을 그린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이제 파동이 생기는데, 이 파동이 온몸에 퍼져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요 현무경을 보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머리에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 파동이 호르몬을 촉진시킵니다. 이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바로 속정수고 감노입니다. 이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르는데 단맛이 느껴진다고 해서 감노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속정수 감노 촉진 명상을 하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역이 되고 치료되며 또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적 이제 의식으로다가 깨어나 부처와 성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증산도의 뜻을 보면은 이 증산도 치료증자와 매산자만 바로 알아도 이제 도통줄에 든다고 했는데, 이 치료증자와 매산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파쇄를 해서 봐야 합니다. 이 치료증자를 파쇄를 하면은 거듭증자와 기와와자가 나옵니다. 이 매산자가 있고 길도자가 있습니다. 산처럼 생긴 기와장이 거듭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길이다. 이 산처럼 생긴 기와장은 이산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이런 기와장이 거듭 있다. 바로 이 다혜세 별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혜세 별 모양이 이제 근본된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다혜세 별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근본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증산도는 바로 증산도의 이 글자의 감춘 뜻은 바로 이 무한의 심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현무경인데, 이것을 한반도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여기에 휴전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밑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대가리죠. 못을 박았는데, 이 휴전선 밑에 바로 초평도가 있는데, 이 초평도에 못을 박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죠. 바로 못을 박은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증표입니다. 현무경, 이것도 현무경입니다. 이 현무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초평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평도에
초평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초평도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초평도 반쪽. 이것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삼수변에 저골 소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여기는 새입니다. 새. 오새를 그리고 여기는 매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섬도자를 쓴 겁니다. 이것이.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들어있는데 모래가 쌓여서 형성이 된 섬입니다. 그래서 모래로 된 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초평도를 뜻하는 것이죠. 이 초평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자체가 이 하늘에서 감춘 부지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증산 상제님의 상제 강서에 보면은, 예, 상제님이 내리는 글이죠. 아리랑 동산 부지를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예, 삼족정.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세발 달린 솥입니다. 다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두, 셋. 다리가 세개 달린 솥, 삼족정. 이렇게 삼족정이 있고 여기에 토끼가 있습니다.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래서 토끼를 그리고 여긴 닭이 있습니다. 여기가 닭 부리가 여기 있습니다. 닭 부리가 여기에 있고. 이닭 벼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닭 머리를 이렇게 그린 것인데, 닭을 그린 뜻은, 예, 국조가 닭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국조가 닭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미륵이 이제 나고, 예, 서신사명이죠. 프랑스에서 미륵이 나고, 동방에서 한 분이 나고, 동방은 십이지간을 쓰죠. 이제 토끼띠에 이제 생년을 타고 낳은 사람이다 해서 이제 토끼띠 토끼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 자체만 봐도 이것이 하늘에서 감춘 역사라는 것을 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선이 휴전선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휴전선이 여기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예, 닭과 삼족정과 토끼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아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토끼와 닭과 삼족정을 이렇게 딱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상제 강서의 글을 보면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있습니다. 토끼가 여기 앉아서 닭을 이렇게 보고 있죠. 닭을 보고 있습니다.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에 예우절이 붙여이다. 이렇게 토끼가 고개를 숙이고 닭도 고개를 숙이고 예절이 부채로다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볼 수가 있죠. 이걸 보고선도 모른다는 것은 예, 사람의 지성이라고 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밝게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선유기도입니다. 상제님이 그린 오선유기도인데 여기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자는 전으로 밧전자로 읽어야 합니다. 전의 신선의 둘레 그 저울 때 그림이다. 예, 신선이죠. 이 역사를 아리랑 동산을 펼치는 그 사람이 신선이라고 이제 예, 호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선인 사람이 이제 그 저울대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현모경입니다. 천지지장주 하늘이 땅으로 가는 주의 별풍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땅에 내려와 역사를 펼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인류에게
이제 복을 베풀어 주려고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사물지창주, 사물지수창, 여자 광대머리가 사물을 헤아려 간다. 여자 붙은 근간에 말머리 단장하고, 이제 격암유력에도 그 글귀가 나오죠.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이제 사물을 헤아려 갑니다. 이 세상에 예, 삼라만상의 이치에 대해서 과학적 이치로다가 다 풀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음양지발각. 음양의 궁이 또 함께 가는 것을 깨닫는다. 이 발자를 보면은 가다 하는 뜻이고 궁이 함께 또 바로 이 다혜세의 별을 뜻하는 것이죠. 이 양궁이 이제 음양으로 함께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선유기도에서도 예, 감춘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사각지 사람이 이를 새겨간다. 인사각지 정의 바른 건네 가지 비폭력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은 절대적 비폭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예,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은 모두 악입니다.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이 사람은 자기 소질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질에 맞는, 그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선거,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데 참여를 하죠. 국민투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예, 국민투표 제도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 판단에 있어서 극히 지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이 옳은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지성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 선택적 자유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재 정치, 그렇습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천재가 앉아서 예,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권력이 없는 인도주의 정치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재를 예, 그렇게 선택,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천재를 앉혀야 합니다. 베풀매 복지. 의식주 교육. 의류의 복지는 이 의식 사회에 있어서 절대 복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 예, 불안하지 않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면은 예, 천재적 소양,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겠죠. 이 천재성을 발휘를 하려면은 예, 절대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옳은 것네 가지 정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명상. 그렇습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예, 의식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성으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몽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기. 이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지만이 이 과학적 이치로다가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을 때가 아니라 이 사물의 이치를 과학적 사고로 다 이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중요할 때입니다.
중요한 사고의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지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있다. 한 날은 십승의 달로 숨쉼이 거듭 있다. 무성하게.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르게 보시고 열리를 뒤로하고 따라서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증산상제님이 의통을 남겼는데 이 의통의 뜻도 이것을 자세하게 보면 의원 의자에 보면은 상자방이 있고 화살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안석괴가 있고 또 우자가 있는데 상자방, 즉 상자로 된 화살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자로 된 화살표가 또 거듭 있다, 또 함께 있다. 바로 이 다의 세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선역서자와 술주자, 당류자가 있는데 서쪽의 다그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쪽의 다그의 나라에서 프랑스가 다그의 나라죠. 프랑스에서 미륵이 나고 프랑스가 다른 말로 단 불란서 이렇게 읽었죠. 부처가 나는 서쪽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 사명은 바로 이 서쪽 프랑스에서 난 미륵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신 사명은 프랑스에서 난 미륵 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원 의자의 전체적인 뜻은 프랑스 사람이 상자로 된 화살표가 겹쳐진 심볼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로 인터넷으로 이제 통하는 세계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할 통자는 바로 인터넷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이 수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 진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느냐.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가 아닌가. 아동도는 아리랑 동산의 길,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리랑 동산을 걷는 것입니다. 중앙은 바로 38선 휴전선에 아리랑 동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태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 밖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판 밖에서 나와서 이 증산 상제님이 남긴 글, 현무경 이런 것을 다 풀어서 이렇게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글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현세 미륵불이 출현을 했습니다. 현세 무릎뿌리 쌍미륵이 다 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참파선 좌우두에 아리랑 동산을 이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양면으로 있는 역량을 다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